그 비옥한 비열은 크리스탈의 가호를 받아 생명이 있는 모든 자에게 영원과 같은 번영을 선사했다. 세계 최대의 대륙 삼대주의 서쪽에 위치한 신들에게 사랑받은 땅 에오루제아. 크리스탈의 은혜가 가득한 이 땅에 사람들은 역사라는 이름의 발자국을 새겼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번영의 시대도 이윽고 종말을 맞이했다. 제6성력 1572년 에오루제아 중앙부 카르테노 평원. 대륙 전체를 지배하려는 북방의 대국 갈레말 제국의 군세와 에오루제아 세 도시 동맹군 간에 장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갈레말 제국이 실행한 메테오 계획에 의해 달의 위성 달라가부가 대지에 떨어졌고 그 내부에서 출현한 옛 야만신 바하무트가 세계를 불태웠다. 사람들은 이를 제7재해라 불렀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에오루제아의 땅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끔찍한 재앙의 흉터가 남은 세계에는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재앙이 부른 거대한 수수께끼와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새로운 시대, 제7성력을 향해. 그렇게 오늘도 다시 새 모험가가 에오루제아의 땅을 밟는다. 그들의 여정에 행운이 있기를. 모험가에게 크리스탈의 인도가 함께하기를.